그런 쪼맹이 곁엔 항상 동생 얼룩이가 있다. 누가 자기 형을 괴롭힐까 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막아서는 얼룩이. 형이 괜찮은지 잠시 확인하고선 다시 친구들의 접근을 연거푸 막아낸다. 제 형을 지키겠다는 얼룩이의 마음이 예뻐 아주머니가 대신 강아지들을 마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데, 다른 녀석들에겐 미안하지만 형을 위하는 동생의 마음을 아주머니는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없다. 한바탕 소란 끝에 혼자 남겨진 쪼맹이. 그런데 아주머니와 친구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녀석 조금은 불안한 모양. 안간힘을 다해 걸음을 재촉해보지만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 그러다 결국 실례를 하고 말았는데, 그 자리를 피해보고 싶지만 나아갈 수도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쪼맹이는 다시 문턱 앞에 그대로 멈춰섰다. 언제나 세상은 녀석에게 그렇게 차갑고 높은 벽이 되고 만다. 그런데 그때 난처한 쪼맹이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온 건지 동생 얼룩이가 달려왔다. 아이고, 오줌 쌌어. 이게 또 다 젖었잖아. 이게 눈물 흘렸네. 왜 눈물 흘렸어? 풀이 죽은 쪼맹이를 핥고 또 핥아 오줌을 닦아내는 동생 얼룩이. 잘 챙겨주네. 이 집에 다 닦아주는 거. 얘는 또 쪼맹이, 저기 얼룩이한테 의지하죠. 쪼맹이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형제. 이거 챙겨라. 형아 닦아줬지? 같은 시간 동안 한 어미의 품속에서 자란 애틋함 때문일까. 자기보다 작은 형을 얼룩이는 기특하게도 잘 지킨다. 이제 밭으로 일하러 나갈 시간. 아주머니는 늘 바구니에 쪼맹이를 넣고 나간다. 그리고 그 뒤를 언제나 동생 얼룩이가 따른다. 혼자 우두커니 빈집을 지키는 게 안쓰러워 밭 한켠에 쪼맹이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분주하게 일을 시작하면 쪼맹이도 바빠지기 시작한다. 막힌 곳 없이 툭 터진 밭에 나오면 이렇게 정신없이 내달린다는 녀석. 저기서 집에서 그 문턱 있고 그러니까 못 나오지? 내놓으면 잘 돌아다니고. 잘 배로 잘 겨다녀. 겨서 문 앞에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저 멀리서 마음껏 뛰노는 동생들에게서 한참을 시선을 떼지 못하는 쪼맹이. 느린 걸음을 바쁘게 재촉해보지만 내 다리가 없는 녀석에게는 역부족이다. 놀고 싶고 그런가 봐, 마음이. 그런 녀석이 안쓰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바쁜 농사를 제쳐두고 온종일 붙어있을 수도 없는 노릇. 한 번은? 그런데 갑자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아주머니. 쪼맹이 없어졌어. 쪼맹아. 쪼맹이를 찾아 나선다. 방금까지 옆에서 놀고 있던 녀석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 막 뭐드냐고. 없네. 워낙 작고 잘 짖지도 못해 풀스버댕가에 지쳐 쓰러져 버리면 밤이슬을 그대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머니 마음이 바쁘다. 아이고, 여기 있네. 어디요? 아이고, 이 새끼야. 여기. 아, 여기 있네. 여기 왜 와서 저기가 개 있잖아요. 어디요? 저 개 있잖아요. 자랄수록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도 커져만 가는 걸까. 저기를 가고 싶은 거야, 얘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내가 신경 써야 돼. 깜짝이야.
그렇게 밭에서의 우여곡절 하루가 지나간다.